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자, 안녕 난쟁이들. 오늘 무엇을 먹어볼 거냐면요, 바로 전주에서만 판다는 그 바로 수제 초코파이를 먹어볼 겁니다. PNB 파워 앤드 머신.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, 예, 1951년부터 이 수제 초코파이를 만들었던 80년 전통의 3대리기용 직영점만을 고집하고 있는 PNB라고 합니다.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전화번호 뭐 해가지고 배달시킬 수도 있는데요. 아무튼 이거를 아는 형이 전주에 가는 김에 이거 수제 초코파이를 사줬는데요. 한번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요, 예, 이렇게 팜플렛도 들어있어요. 보시면은 뭐 PNB 로고로 꼭 확인해주세요 이러면서 전통이 담겨져 있는 이 뭔가 팜플렛이 있는데요, 이 빵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. 보시면은 뭐 갈색도 있고요, 흰색도 있고요, 뭐 주황색도 있고요, 막 되게 형형 색깔인데 이 빵에 이름이 적혀있네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오리지널 수제 초코파이, 화이트 수제 초코파이, 강정모 미니 초코파이, 이것도 강정모 미니 초코파이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총 4가지가 들어있는 이 수제 초코파이를 먹고 한번 맛평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모리 김치찌개 맛 과자는 정말 맛이 없었는데요, 이 수제 초코파이는 진짜 다른 수제 초코파이와는 다르게 정말 맛있다고요. 그래서 기대가 엄청 되는데요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영상은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업로드 되니까요, 여러분들 꾹 누르고 기대하세요. 성현. 자, 이 오리지널 수제 초코파이를 한번 먼저 먹어볼 건데요, 이게 받은지 깨진 제품이어가지고 좀 녹긴 녹았어요.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반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보다 수제 초코파이가 더 맛있는지,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초코파이 맛이에요. 수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인데 초코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? 마시멜로가 덜 들어가 있고 마시멜로가 뭔가 덜 말랑말랑 해가지고 마시멜로가 있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리온 초코파이보다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초코가 더 진해요. 그리고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수제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빵이 뭔가 입안에서 푸석푸석하다는 느낌? 가루가 흩날리는 느낌이에요. 뭔가를 먹었을 때 쫀득쫀득 씹히는 게 아니라 마시멜로가 적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빵가루가 입안에서 흩어지는 느낌이에요. 뭔가 그렇게 또 그렇게 식감이 뭔가 뛰어나진 않아요. 그냥 오리온 초코파이에 비하면 초코맛이 그냥 좀 더 강하다? 자, 그리고 오리지널 초코파이를 먹었다면 화이트 수제 초코파이를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블랙 초콜릿보다는 화이트 초콜릿을 더 좋아하거든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 오리지널 초코파이는 일반 초코파이에 비해서 뭔가 초코가 더 강했다면 이건 좀 더 단맛이 강해요. 아까 초코파이는 초코가 강해서 달았더라면은 이거는 그냥 단 것 자체가 좀 더 강해요. 여전히 식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까 오리지널 초코파이에 비하면은 확실히 더 맛있어요. 자, 다음은 강정모 미니 초코파이 중 하나인 초록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초코파이를 먹어볼 건데요,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초록색 안에 있는 초록색이 녹차 맛일지 무슨 뭐 녹차 맛 같기도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. 녹차 맛이 맞아요. 이게 잠시만 한번 더 먹어볼게요. 이건 진짜 녹차를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게 녹차가 뭔가 강하진 않아요. 되게 녹차의 좋은 향만 은은하게 나면서 끝맛이 초코파이 맛. 어쨌든 더 맛있다는 거예요. 더 맛있다는 건데 맛을 설명드리자면은 처음에 씹었을 때 이게 녹차인가 싶을 정도로 살짝 은은하게 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녹차 맛이 조금 더 강해져요. 근데 부담스러울 정도 아니고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하겠고 녹차를 싫어하는 사람이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녹차 맛이 은은하게 나다가 마지막에 초코파이의 그 초코맛이 나는, 오히려 더 맛있어요. 오히려 더 맛있어. 개인적으로 화이트 초코파이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 초코파이에 비하면 녹차 초코파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이 녹차의 은은한 향만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주 좋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가 주황색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치즈 같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치즈 초코파이라고 할게요. 뭐 먹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오! 치즈가 맞아요. 이게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? 왜 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. 이때까지 세 개 먹은 거는 약간 에피타이저라면 이게 메인. 그래서 딱 가운데 두 개밖에 안 박혀있나 봐요. 수제 초코파이의 큰 특징은 뭔가 향이 섞여있던 뭔가 녹차를 가미한다던가 치즈를 가미하면은 향이 세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. 질리지도 않고 또 이게 화이트 초콜릿이라 그런지 딱 제 취향력에 아주 맛있어요. 치즈볼인데 그게 치즈볼을 갈아가지고 빵으로 만든 이거는 진짜 일반 초코파이를 그냥 다 묵살시키고 그냥 다 발라버리는? 이때까지 초코에는 뭐 그냥 뭐 취향마다 뭐 그냥 일반 초코파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훨씬 맛있어요. 제가 치즈를 좋아하고 화이트 초코파이,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둘의 약간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육개공을 뛰어넘습니다. 정말 여전히 존 맛있어요. 세입을 먹어도.
제가 또 단 거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많이 먹진 않거든요. 한 번에 먹을 때 질리는데 이건 질리지가 않아요. 느끼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화이트 초콜릿만의 그 화이트 초콜릿만의 그 맛이 스며들면서 그 약간 치즈의 그 맛이 나면서 향이 나네. 아무튼 하여간 이 초코파이가 한 줄 말하면 존나 맛있는 거예요. 사실 수제 초코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먹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대보단 이하예요. 기대보단 이하인데 이제 기대를 안 하시고 먹으면 맛있어요. 사실 이 가운데 두 개만 딱 꽂혀있는 그 치즈 초코파이가 왜 두 개밖에 안 들어있는지, 맛이 없어서 두 개밖에 안 들어있는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얘네가 레어템이에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던전 앤 파이터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게임하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을 드럽게 안 뜨잖아요. 극소수 그거예요. 오리지널 초코파이는 한 세입부터가 좀 질린데 이 치즈 초코파이는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. 치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니 말고요. 개인적인 총평 다 합쳐서 보자면 그렇게 기대 이하인데 맛있긴 맛있어요. 뭐 일반 오리온 초코파이보다 뭐 더 건강할 테고 더 달고 뭔가 각양 각색이 뭔가 특색이 다 드러나 있는데 기대는 이하였어요. 근데 그 이 치즈 초코파이 두 개만 따지자면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이때까지 수제 초코파이를 먹어봤는데요. 뭐 개인마다 취향이 달리고 뭐 개인적인 입맛이 갈리겠지만은 이번에는 초코파이가 실패작으로 돌아갈 뻔 했으나 치즈 초코파이가 마지막에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 반짝이서 바로 이렇게 드러내줬어요. 치즈를 좋아하시고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강정몽 미니 초코파이 12세트, 15세트를 사시기보다는 그냥 이 치즈 초코파이를 12개를 사오세요.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남은 거 마저 먹으러 가려고요. 안녕.